안녕하세요. 나는 자연대 화학부의 김희준 교수인데, 우리 핵심교양 자연과학의 세계에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보고 수강신청을 했을 텐데, 처음 제목 보고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좀 딱딱하죠? 뭐 자연과학의 세계, 그러니까 일단 자연과학 그러면 겁을 먹는 사람도 있고, 무슨 세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근데 아마도 짐작은 갈 거예요. 아, 자연과학의 세계가 얼마나 멋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할것 같고, 또 과학, 자연 그러면 좀뭐 신비롭고, 뭐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아, 좋아요. 근데 이제 내 목표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자연이 굉장히 심오할 뿐 아니고 굉장히 재밌게 돼 있다. 그걸 내가 좀 전달을 하고 싶고, 또뭐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일주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세계일주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주어진 시간과 뭐 돈, 볼 때, 예, 아무래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거기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각각 나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일단은 보겠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것도 우리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전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세계일주하면 프랑스 가면 아무래도 루브르 박물관 갈 테고, 영국 가면 뭐 대영 박물관 하는데,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게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아, 큰 주제는 삼생만물, 삼이죠? 삼이 만물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삼이 뭘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한 시간 동안 그 이제 답을 이제 풀어갑시다. 우리 과학에서요, 아,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를 한 명을 아마 대봐라 그러면 여러분 누굴 되겠어요? 혹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뿐만이에요. 아인슈타인 뭐 거기에 별로 이견이 없어요. 두 명을 대라 그러면은 또 아인슈타인하고 누굴 하나 더 대면 될까요? 대개 뉴턴을 들어요. 그리고 사실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을 놓고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러면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뉴턴은 뉴턴대로 그 시대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 뭐 한 300여 년, 그때, 지금하고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의 시기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뉴턴이 한 일을 더 발전시키고 더 폭이 넓어진 게 이제 사실인데, 아인슈타인은 뭐 뉴턴이 한 일을 이미 알고서 한 거니까. 그죠? 그 백지 상태에서 뉴턴이 한 일을 생각하면, 이 뉴턴이 더 위대하다고 봐도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퀴즈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괄호 넣게요.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the universe. 여기까지 주어예요, 지금. 주어. is, 예, 동사예요. is that it is 괄호예요. 자,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우주가 두 번째 it는 요건 물론 우주겠죠. 우주가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우주에 관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뭐가 좋을까요?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1955년에 죽었어요. 그럼 55년이면 우리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예, 전반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후반에 와서 소위 빅뱅 우주론인 게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현대과학의 큰 새의 줄기가 결국은 빅뱅 우주론,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빅뱅 우주론이 전부를 포괄을 해요. 그러니까 딱 하나를 대라 그러면 아마 빅뱅 우주론을 대야 될 거예요. 근데 55년은 아직도 그 빅뱅 우주론이 확립이 되기 좀 전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이해했어요. 잘 몰랐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괄호 넣기. 자, 우리 누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좋을까요? 상품 있어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It is? 빅. 빅이요, 빅. 빅. 아, 우주가 크다. 우주가 크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어, 좋아요. 우주가 크니까. 근데 우주가 크다는 거는 우주의 속성 중에 하나지요. 그치? 예. 그거보다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endless. 예, 그것도 뭐 빅이나 무한하다, 다 비슷한 개념들이고. 어둡다. 오케이, 또 딴 거. 확장적이다? 확장된다. It is expanding. 팽창하고 있다. 그다 하나뜰의 속성이고, 이거는 그보다 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뭐 우주에 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누가 한번 더 트라이 해보세요. 근데 이런 퀴즈는요, 답이 문제 자체에 되게 들어있어요. It is universe is universe. 안 되지. 그렇죠. Comprehensible. Comprehensible. 우주가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멋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현재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팽창해서 시작이 있었고 우주의 나이가 얼마쯤 되고 그 초기 우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사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그나마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던 양자론, 상대성 이론 등등 그거를 근 정도라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이 정도 우주를 이해한다는 게참 신기하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두뇌라는 게 이거 몇푼안 되잖아요. 그치? 요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이해하느냐. 아주 참 감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많이 이해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중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찍어낸 사진인데 인간이 사진술을 발명해가지고 그동안에 아마 아휴 몇 장이나 사진을 찍었을까? 뭐몇억 정도 아니겠죠? 그런데 최근에 가장 멀리 찍어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제목이요. 허블 울트라 딥필드. 딥필드 무슨 소리겠어요?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을 찍힌다 그러면 이번에 필드죠. 하늘 보고 별과 별 사이 그빈 자리에 뭐가 또 있나 봤어요. 한참 깊이 들어가니까 오래 빛을 받으니까 뭐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뭐 있나 그걸 피하고 해서 깊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멀리 들어가서 찍어낸 사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저 거리가 저 멀리에 있는 요 은하들 이 거리가 130억 광년 정도로 나왔어요. 야, 130억 광년. 그러면 그 빛이 13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여기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30억 년, 아주 상당히 초기 우주에서 출발한 빛을, 자, 그게 지금 130억 년 동안 달려오는 거예요. 광속을 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보고 찍어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해하자 이거예요. 요거 불행히도 아인슈타인 이런 사진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멀리 있는 뭐 100억, 130억 년, 또 가까이 있는 건 물론 뭐 1000만, 뭐 몇백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또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 사진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연과학인데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난 음악, 문학, 뭐 미술 다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 보면은 무슨 영화 생각이 나세요, 혹시? 어떤 영화에 무슨 노래 있죠? 요게 언뜻 보면 장미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장미 위에 지금 빗방울이 있어. 그 무슨 노래 있지?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있잖아요. 사운드 뮤직에 그 노래가 언제 나와요? 막그 천둥 치고 그럴 때 애들이 겁이 나서 막 그러니까 마리아가 걔들 데리고 침대 위로 펄쩍펄쩍 뛰고 하면서 이럴 때는 네가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 봐라. 그렇죠? My favorite things. 이게 제목이에요. 자, Raindrops on Roses. 그래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하니까 아, 이렇게 묶으면 참 재밌어지겠다. 여기 Raindrops 이거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빗방울은 무생물이죠. 근데 장미는 생물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빗방울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요? 뭐 물이니까, 그렇죠? H2O, 수소와 산소가 들어있고, 수소는 빅뱅 우주에서 만들어진 기본 원소고, 산소는 나중에 별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예요. 장미에도 수소, 산소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탄소, 질소 등등 있는데, 어쨌든 가벼운 원소와 무거운 원소의 조합이고, 그 안에는 똑같은 화학결합의 원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는 생물이 되고 하나는 무생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걸 보니까 우리 자연과학의 세계는 그 속에 천문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 화학의 세계, 지구과학, 생명과학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더 그 주제에 놓고서 보면은 자연과학의 세계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 우주와 생명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주 전체를 이제 우리가 다룰 거고, 그중에 특별히 생명이라는 현상, 요거를 묶어서요, 영어로 표현하면 아마 뭐 universe and life 그러면 좀 재미없고 life in the universe 그래야 돼. 우주에서의 생명, 그렇죠? 그럼 생명이 생기려면 그 전에 뭐뭐가 있어야 되고, 우주가 일단 시작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어떻게 생명이 생겼냐, 이거를 이제 쭉 다루는 게 우리가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렇죠? 우리 도입으로 아인슈타인의 요 얘기를 통해서,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55년에 돌아갔고, 그 후에 빅뱅 우주론 이런 게 확립되면서 우리가 우주를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됐다. 그걸 우리가 이제 교양과학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빅뱅 우주론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네, 몇개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 1920년대에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20년대 초반에 23년, 4년 그때쯤에 우리 은하가 끝이 아니고 다른 은하가 있다. 이게 이제 처음 발견이 되고, 그래서 20년대 통해서 이제 수십 개 은하가 발견되면서, 아, 이 은하들이 전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그렇다면은 거꾸로 필름을 돌린다면은 이것들이 점점 가까워질 테고, 한 점에 모여 있을 때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때는 한 점에 에너지가 밀도가 높으니까 온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 거기서 쭉 팽창해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현재 우주가 됐다. 그거잖아요. 그게 출발이 1920년대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언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 우리 이런 걸 전혀 모르고서 우주가 항상 뭐 같은 상태를 유지할 건가, 아니면 이렇게 어떤 변화를 겪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뭐 우주는 항상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했어요, 사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정상 우주론이라 그래요. steady state, steady state. 그렇죠? 그때 정은요, 정상적이다,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일정한 상태로 정해져서 유지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우주의 팽창하면 그거 다르잖아요. 우주가 한 점으로 출발해서 지금 팽창했다. 이건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50년대까지만 해도 서로 팽팽하게 지금 대결해요. 어느 한쪽이 아,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좀 힘들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65년에 가서 이 배경 복사라는 게 발견되면서 아, 이제 완전히 정상 우주론은 예, 무대에서 물러났고, 빅뱅 우주론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모이고 이제 확실하게 돼서 지금은 뭐 빅뱅이 뭐 일상적인 언어가 됐잖아요. 그치? 가수그룹에 있을 정도고, 뭐든지 큰 개혁이 있으면 빅뱅이라고 그래. 교육계에도 빅뱅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금융계에 빅뱅, 다 빅뱅이잖아요. 자,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주 상황이 참 재밌어졌어요. 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물론 이제 과학자들 있죠. 과학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종교의 입장에서, 이거는 뭐 자연을 관찰해서 이거를 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시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 이제 그런 입장이 있고, 또이 철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이 있는데, 철학자들은 아, 종교가하고 과학자하고 아니면 뭐 예술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아무래도 이 좌뇌, 우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철학은 이성 가지고 사고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과학하고 좀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치? 좌뇌를 써가지고 뭐를 탐구하고 그러는데, 과학하고 철학의 중요한 차이는 과학은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연이 어떻게 생겼냐, 내가 관찰해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고 설명하고, 철학은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이성에, 생각에 좀 약간 과대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생각했다,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학하고 틀려지면 과학에서는 그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빅뱅 우주론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아, 멋있죠? 이게 천지예요, 천지.
자, 올라가서 내가 이제 드디어 우주의 기원을 발견했구나. 이래서 이제 신나서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미 거기에 종교인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세잖아요. 예. 창세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머쓱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거 이미 종교인들이 가서 내가 이미 와 있는데 뭐 후발주자가 와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 철학을 또 가서 보니까 이 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생일, 도에서 하나가 생기고, 일생이, 일에서 이가 생기고, 이에서 삼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삼생은 뭘까요? 한물이지. 이거를 삼생사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끝이 없지. 예. 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삼생만물에. 그러면 여기도 벌써,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예요? 시작이란 개념이 있어. 아, 도란 게 뭐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쭉 발전해서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과학이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와서 과학이 아주 확실한 답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교양 수준에서 얘기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노자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노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인도 없이 사람이 땅을, 이걸 어떤 책에 보면 본받는다고 그랬고요. 아니면 뭐 따른다 해도 돼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이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땅을 따라야 돼. 왜? 어떤 관점에서 그래요? 땅이 소출을 안 해주면 우리가 먹고 살수 없죠. 그치? 옛날에 특히 농사하던 시대에. 근데 땅은 또 하늘에 묶여 있어요. 하늘이 비와 햇빛을 쭉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 천복도라 그랬어요. 하늘은 또 도에 묶여 있어요. 도를 따라, 도를 본받고. 그럼 이 도가 뭐냐? 근데 도가 그 다음에 뭐를 따르느냐? 바로 이거. 자, 뭐가 좋을까요, 이건? 자연이죠. 네, 발음을 좀 크게 놨죠. 두 글자에 이거는 도읍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 뭐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딱?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이 다루는 대상이 자연이고. 이걸 우리가 크게 보면 우주라고 하는데, 이 동양 철학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연. 이게 아주 최상의 개념이에요. 노자의 생각에서도. 자, 이제 문학 좀 봅시다. 요거 활어넣기. 요거 누구냐인데, 보세요. 아, 한 200년 전에 사람인데, 예?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는, 뭐, 진짜, 빅뱅은 전혀 몰랐고, 우리 은하가 뭐 우주의 전부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있다. 이거 뭐 논의 되기도 전인데, 아주 이런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모래 하나라. 모래 하나라에서 세상을 보려거든. 근데 이때 세상은 뭐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해도 좋아. 모래 하나라에서 우주를 보고 싶으면, 또는 이런 자풀에서 하늘, 또 우주라고 봐도 좋아. 그걸 보려거든. 그래. 아니, 모래 하늘에 무슨 뭐 우주가 있고 자풀 하나에 우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미도 봤지만 이걸 다 이해하고 보니까 아니, 길 지나가다 펴 있는 그풀 하나에도 거기 우주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주 역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빛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 수소,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 별에서 생긴 산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 좀 문학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줌에 한 손에 뭐 영혼을 잡고 한 시간에 뭐 영혼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노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보세요. 노자는 물론 이보다도 한 2000년 전 사람인데, 보세요. 도는 땅강아지에도 있고, 개미에도 있고, 심지어는 뭐 똥에도 있다. 그래서. 우리 삼라만상, 여기에 다 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노자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걸 만약 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